5월달 천칭 자리 양력 생일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리딩이에요. 그리고 제가 제미나이를 어드바이스 카드로 쫙 빡빡 잊어버리고 제가 안 했는데 리브라는 해드릴게요. 어드바이스 저스티스. 오케이. 일단 위쪽으로는 장사 일 비즈니스 회사 일이에요. 아래는 대인관계, 애정은 부부관계 뭐 이런 걸다 보는 거죠. 그래서 천칭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요. 새로운 직장이 된다든지 새로운 뭐 일거리를 찾아서 뭘 하게 된다든지 그래요. 그런데 그 일이 꼭 가게를 차려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. 인터넷으로 뭔가 내가 취미를 찾아서 인터넷으로 뭐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든지 물건을 직구입을 해서 뭘 판다든지 물건을 인터넷으로 판다든지 온라인 뭐 쇼핑몰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관련이 된 일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동업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동업을 생각하면은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세요. 왜냐면은 이런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이게, 그리고,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비밀이 드러난다든지, 아니면은, 이 하이 프리스테스 뜻이 제일 큰게그 뜻이에요, 사실은.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. 그렇게 된다든지,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, 찝찝하고 뭔가 있으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. 내 예감을 굉장히 많이 믿어야 돼요. 5월달에는. 내 예감을, 반드시 내 직감이 맞는 거니까, listen to your own inner voice. 내 깊은 내면에 있는 소리를 잘 들으세요. 무시하지 말고. 그리고, 이거는 제가 이 리딩을 하나만 설명을 딱 해드릴 때가 있어요. 여러 개다 해주면 또 헷갈려요. 하나만 또 하면 그게 아닌데.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드릴게요. 이 카드의 뜻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카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힐 수도 있어요. 일적으로 좀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. 5월달에는. 그냥 조그맣게부터 시작을 한다,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욕심을 너무 많이, 욕심을 버려야 돼요. 하여간 5월달에는. 그리고 애정운 쪽으로도 역시 이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. 애정운 쪽으로도. 그래서 하이프리스테스가 두 개나 나왔어요.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높단 소리예요. 내 예감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. 비밀이 가정적으로든 일적으로든 뭔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알게 돼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만약에 어떤 사람과 삼각관계였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운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그쪽에서 막 그걸 가지고 시비를 좀 이렇게 걸죠. 싸움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뒷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좀 있어요. 가습이라든지 스캔들이라든지 조금 구설수에 약간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5월달에는 술 많이 먹고 막 흥청망청하면 안 돼요. 몸이 굉장히 피곤해져요. 그래서 이 Three of Cups는 좋은 일이 있어서 식당에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이런 것도 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런 카드가 나와요. 술 많이 먹고 막술 취해서 해롱거리고 막 이럴 때. 그리고 역시 이 카드도 제가 그랬죠. 반드시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. 어떤 숨겨져 있던 사실이. 그리고 어드바이스 카드는 저스티스가 나왔어요. 저스티스는 내가 절대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돼요. 5월달에는. 정석대로 하세요. 정석대로. 아, 요거
에이, 특히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더 그래요. 아, 요, 뭐, 하나쯤 내가 쓱싹 속인다고, 뭐, 알까? 그렇게 안 하면 안 돼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5월달에는 진짜 그거 조심해야 돼요. 정석대로 하고, 법대로 하고, 옳지 않은 거를 생각을 했다면, 하면 안 돼요. 만약에 했다면, 그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죠. 그죠? 네, 여기까지, 천칭자리 5월달 운세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